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미술을 사랑하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화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쿠바 작가고요.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사실 아티스트 이름 앞에 여성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여성 아티스트들을 좀 좋아하고 할머니 작가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독 할머니 아티스트예요. 여성 아티스트예요. 라고 좀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은 질리아 산체스고요. 이 작가의 작품을 먼저 한번 이미지로 감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작품은 약간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각 같기도 하고 이제 부조의 형식으로 근데 붕떠 있어요. 캔버스가 이렇게 누군가가 잡아당긴 것처럼. 그래서 처음엔 저도 되게 특이하다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아티스트였고 여성 아티스트여서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게 됐지? 하고 이제 제가 조금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작가의 아버지가 세상을 이제 몸이 아프시다가 갑자기 떠났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흔적을 이제 치우는 것이 남아있는 가족의 몫이었겠죠. 그래서 이 작가는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쓰던 물건이나 옷들을 이제 정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들은 아버지가 누워 있었던 침대 시트를 빠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주무셨던, 늘 누워 계셨던 침대 시트를 빨아서 옥상에 이렇게 말려놨다고 해요. 옥상에 말려놓고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람 때문에 말려놨던 아버지의 그 침대 시트가 날아가 버렸던 거죠. 신기한 건이 파이프에 다행히 가까스로 걸려서 이렇게 펄럭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완전히 날아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얌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불어오른 돌풍에 파이프에 매달려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하얀색 시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든 이 파이프에 매달려 날아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시트를 보게 되고요. 원래 이 작가의 작업 스타일은 옛날에는 이런 추상 작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하다고도 볼수 있는데 이런 추상 작업을 하다가 그날 이후 작가는 작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천이 아버지의 몸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지탱하고 있는 파이프가 바로 아버지의 뼈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바람에 날리는 시트가 내 아빠의 피부처럼 느꼈고 그 밑에 목조 파이프가 뼈다귀를 닮았다고 느꼈다. 나는 그 순간을 영생시켜야 했다. 그것은 매우 감정적인 순간이었고 여전히 감정적인 기억이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는 것을 본것 같았다. 하고 이제 2016년에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작품을 보세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때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작품을 보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만 가지고 그림을 잘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미술 작품을 보다 풍요롭게 읽는 방법은 비단 작품만을 한없이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작가의 나라나 이 작가가 당시 살았던 시대 혹은 이 작가가 선택한 재료 그런 것들 아니면 작가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됐을 때 훨씬 더 풍요로운 감상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에 따라 다른데 특히나 현대 오잉? 이게 무슨 소리지? 작품에 따라 다른데 특히나 현대 미술은 그 작가의 시대나 문화적 배경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재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작품을 보니까 이제 이 작품들이 그 파이프에 매달렸던 아버지의 침대 시트와 이제 연결을 해서 보면 잡아당기거나 누군가 밀어내는 흔적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캔버스에 원래 평면 작업을 하다가 그후부터는 목조형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천을 늘어뜨려서 그날의 기억을 아까 보면은
인터뷰했던 것처럼 그날의 기억을 계속 작업에 투영을 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그런 아픔이 얼마나 황망했을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떠한 장면을 포착했다니 너무 놀라운 발견이었겠죠. 슬픈 발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그녀에게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녀의 작품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다양한 시각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조에 캔버스 천을 잡아당겨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작품들이 독특한 게 미묘한 틈을 만들고 어떠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서 자꾸 더 자세히 보게 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래서 그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작품은 초상화이기도 하고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상화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건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 사진이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측면에서 봐야 훨씬 매력적인데 보시면 꼭지점이 이렇게 톡톡톡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을 거꾸로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문득 기억이 나는 게 제 친구가 20대 초반에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형제가 떠나게 되는데 그 형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화장을 다 치르고 가족들끼리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서 해장국을 먹었대요. 근데 그때 해장국을 먹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대요. 근데 또 배는 고프더래요. 그래서 그날 쓴 일기가 있었는데 그걸 SNS에 올렸는데 제가 그 일기를 보고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일기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도 죽음이 도사려도 생명의 힘은 너무 강하고 또 그 와중에 예술의 꽃은 틈새를 타고 피어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을 두고 떠나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바람이 보여준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결국엔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질리아 산체스의 작품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 작품을 보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도 많이 떠오르고 모든 형태들이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붙들려 있는 느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어른이 돼서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가시화된 세상 속에서. 근데 그럴 때일수록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쩌면 이런 예술 작품이 아닐까. 오히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기억들을 예술 작품을 통해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바에서 태어난 이 질리아 산체스는 1926년생이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26년생 하면 제가 소개했던 작가 중에 에테라드난이 26년생이고 쿠사마에요이는 28년생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몇 명 외우고 있거든요. 1960년대에 질리아 산체스는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또 붓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젊은 시절에는 작품만으로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하죠. 근데 1977년부터는 푸에토리코에 정착을 했고 대부분은 푸에토리코에서 활동을 하다가 70년대 초에는 문학 잡지의 디자이너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뒤늦게 뉴욕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2013년과 2014년 뉴욕의 르롱 갤러리에서 전시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의 푸에토리코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도 아마 많이 알려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워싱턴 DC에 있는 필립스 컬렉션에서 이 질리아 산체스의 전시가 5월 19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혹시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본다면 워싱턴 DC 필립스 컬렉션 바로 옆에 사는 분이 있으려나? 전시를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대신이라도. 제가 이 작가 작품을 보고 떠올렸던 게 여성의 몸?
어떤 특정 부위를 저도 떠올리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이 작가의 작품이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작가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녀는 스스로 내 작품에는 페미니즘적인 측면은 없어 라고 말을 했고, 사실 내 작품이 되게 여성스럽고 에로틱한 형태인 건 맞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페미니즘은 내 자신에게는 좀 너무 오히려 강하고 폭력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서는 여성성이 있는데 사실 이 작품 자체가 아버지와의 추억과 아니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작된 이야기지 페미니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국엔 이 작품을 어떻게 조금 감상을 정리했냐면, 제가 항상 작품 보고 나만의 감상평 한 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했던 작가들도 감상평을 한 줄씩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일기를 썼었어요. 부풀어 오르고 끌어당기고 잡아당긴 캔버스가 우리에게 주는 적절한 긴장감, 그걸 이 작품이 갖고 있어서 완전히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게 당겼지만 그 곡선들이 오히려 되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묘하게 매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고 다양한 감상평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쿠바 출신 여성 작가 질리안 산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작가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림이도 안녕히 계세요. 해. 안녕히 계세요. 그림아. 그림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졸린가 보다. 우리 그림이 안녕히 계세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해. 그림아, 졸려. 얼른 자자. 유튜브 나왔죠요.